폐암이 국민암이라고 불리는 위암을 제치고 발생자 수 2위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폐암 환자는 약 3만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약 50% 급증한 숫자인데요. 남성에서 두 배 더 많이 발생했지만 여성 폐암 환자의 증가 속도가 남성보다 1.5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를 기원하여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 즉 우리가 말하는 폐암은 암이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랄 때까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것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암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가 많아서 1년 사이에도 흔히 우리가 높은 병기라고 말하는 3기 내지는 4기에 도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무서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흡연 이력이 전혀 없는 노년 여성들의 폐암 진단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 여성 인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폐암이 무서운 이유는 사망자 수 1위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단 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재발과 전이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폐암의 경우 크기가 3cm 이하일 경우 T1, 즉 1기라고 보통 설명하는데 사실 이 정도 크기까지는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암의 증상은 크게 암 그 자체로 인한 증상, 그리고 전이, 즉 암이 폐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증상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폐암 그 자체로 인한 증상은 기침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 가장 흔합니다. 폐암 환자의 경우 약 4분의 3의 경우 잦은 기침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진행될 경우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객혈 증상,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가 암에 눌려 좁아져서 발생하는 호흡곤란, 드물게는 폐암이 폐 바깥쪽에서 자랄 경우 흉통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암세포 모양이 다양한 비소세포암과 암세포 크기가 작고 둥근 소세포암으로 나뉩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이 중 88%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세포암은 대부분 전이 병변을 동반한 경우가 많아 전신 항암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최근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점차 발전하고 특히 치료를 시행할 때마다 치료실에서 바로바로 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검사 기술이 도입되면서 하루에 매우 많은 양의 방사선을 직접 쬐어 암세포의 완전한 사멸을 기대할 수 있는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가 도입되어 짧은 기간에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기 폐암에서 우선되는 치료 방법은 수술을 통한 폐협 절제입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전신마취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들에게서는 수술이 어렵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안치료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는 암이 아닌 주변 조직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 암이 죽는 데 필요한 정도의 방사선 총량을 잘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변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환자분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병원을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소세포암의 1차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은 25회 이상, 많게는 35회까지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병원에 오는 것을 거의 한 달 반 이상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방사선을 암세포에 쬐면 어떤 과정을 통해 죽게 되는 걸까요?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있는 세포들의 DNA를 공격하여 DNA의 나선 구조를 파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포가 자라나는 기능이 파괴돼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 암세포의 주위에 있는 정상 조직도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상 조직은 종양세포보다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방사선 치료는 결국 암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의 효과는 수술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2개월 이후가 되면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는 기존과 같이 넓은 범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치료는 임파절 침범이 전혀 없고 폐암의 크기가 크지 않은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사실 수술을 받으면 좋은 환자인데 다른 질병 등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경우나 크기는 작지만 위치상 수술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위 등의 조기 폐암에 매우 적절한 치료입니다. 한 번 치료할 때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의 5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 방사선을 쬐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 이전에 방사선 치료처럼 긴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보통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의 치료만으로 치료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매우 편하고 빠르게 치료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고령에 잘 생기는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4만 3,837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는데 그중 폐암은 2만 8,628건을 차지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4.5%, 60대가 28.6%, 80대 이상이 19.2%의 순이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아예 무해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치료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도 시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전신 치료가 아니라 암이 있는 부위에만 시행되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에 비해서 고령의 환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경우 병원을 자주 오실 필요 없이 짧게 치료를 종료한다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방사선의 부작용은 치료 중이나 치료 직후 대개 한 달 이내에 생기는 급성 부작용과 치료 후 3에서 6개월 이후에 생기는 만성 부작용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부작용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에만 발생하는데요. 두경부 암이나 뇌 전이로 인해 머리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뇌 전이가 없는 폐암 환자에게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이는 방사선 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소 치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암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형태도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폐암 방사선 치료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식도염 증상인데 치료하는 암의 위치가 식도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바깥쪽에 있을 경우에는 아예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처음 시작하실 때 방사선 종양학과 의료진의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아, 나에게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아실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당일은 피폭의 위험이 있어 타인과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답은 NO! 아닙니다. 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성질 자체는 엑스레이와 같은 성질의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뭐 건강검진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그런 후에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도 우리 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방사선 치료 동안 육회, 생선회와 같은 나름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방사선 치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국소치료이고 우리 몸의 면역력에는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에 나름식을 드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에는 나름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에 의해서 호중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면역 수치들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날 음식으로 인한 감염이 매우 심하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에는 신경 분포가 없기에 폐암이 자체만으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질환의 특성이 이렇기에 조기 진단을 안 하는 암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담배를 오랜 기간 피우고 있거나 만성적인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폐암 조기 검진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이 폐암의 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병원에 자주 와야 하고 치료 기간도 길고 그 과정이 힘든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고 가는 것조차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환자분들에게는 많이 힘들고 때로는 이것이 치료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저희 의료진들은 지역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이겨내시는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